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 디자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싶을 정도로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처음 보고 디자인이 예뻐서 좀 놀란 제품입니다. 아마 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 광고로 오멘 제품 이미 보셨을 것 같긴 한데 T1의 정글러 오너 선수도 이 제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게임 성능도 좋고 13세대 인텔 코어 CPU가 탑재되어 있어서 편집 작업을 하기에도 좋고 오멘 노트북 중에서 가장 얇고 가벼우니까 딱 시즈 모드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사용하기 좋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이밍 노트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고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 게이밍 노트북은 그 감성이 있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답다 라는 말이 좀 투박하다거나 너무 화려한 RGB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투박한 디자인에서 완전히 탈피한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1의 오너 선수가 극찬을 할 만해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커버로 제작되었고 가운데에 있는 오멘 로고도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 키보드 쪽도 디자인을 정말 잘한 게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게임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WASD 포존의 컬러 그리고 전체적인 RGB 백라이트 여기에 키보드 상단 타공판에서 느껴지는 그 매력적인 감성도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일단 디자인은 진짜 만족입니다. 그리고 휴대성도 좋은 모델이더라고요. 40.6cm 16형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무게는 최소 2.09kg으로 가볍다 보니까 휴대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노트북이고 두께도 1.99cm로 얇은 편에 속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이 정도면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와이파이 6E도 지원하니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USB PD 충전 도 지원하므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도 좋은 조건이죠. 힌지의 경우도 180도까지 펼칠 수 있는 좋은 힌지를 탑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넘겨보면 힌지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포트 구성은 좌측면에 썬더볼트 4 2개, 3.5mm 콤보 이어폰제, 우측면에 USB 타입 A 하나, 후면에 AC 전원, RJ45 램 포트, HDMI 2.1, USB 타입 A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우측면에는 A 포트 하나만 존재하고 게이밍 관련 주요 외부 연결을 위한 포트는 후면에 배치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네요. 썬더볼트 4 단자도 2개 지원하니까 여러가지로 호환성 좋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이제 게이밍 유저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키보드를 살펴보면 키보드 역시도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게이머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키보드가 만족스럽더라고요. 왜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면 WASD 4존은 투명 키캡을 적용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키를 확실하게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했고 RGB 백라이트도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커스텀이 가능했는데요. 전용 소프트웨어인 오멘 게이밍 허브에서 총 4개의 구역으로 설정해 자신만의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WASD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방향키인데 방향키도 큰 크기로 되어 있고 주변에 잘못 누를 키 자체를 배치하지 않아서 방향키에도 신경을 썼다. 이것도 알 수 있죠. 또 게임에서 자주 쓰는 키라면 스페이스바일 텐데 스페이스 바도 아래쪽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고 길게 배치해서 어느 엄지로도 누르기 쉽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키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 이거는 게이밍 유저라면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게이밍에 진심이라는 게 좀 보이죠. 키감은 어느 정도 누르는 깊이감이 느껴지면서 오래 사용하기에 편한 쫀득한 키감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는 터치패드가 크게 자리합니다. 만져보면 부드러우면서도 응답도 정확하고 빨라서 사용성도 준수했습니다. 다음은 성능. 역시 게이밍 노트북이면 성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현재 보여드리는 리뷰 모델 기준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CPU는 인텔 코어 i7-13700HX 프로세서, 퍼포먼스를 위한 8개의 P코어와 효율을 위한 8개의 E코어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CPU고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랩탑 GPU, 최대 130W TGP를 가져서 원활한 게임 구동 플러스 엔비디아 어드밴스 옵티머스를 지원해서 내장 그래픽으로 전환되지 않고 외장 그래픽만 사용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설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4800MHz DDR5 32GB, 스토리지는 1TB PCIe NVMe M.2 S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성능 설정 같은 경우도 전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 오멘 게이밍 허브에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CPU, GPU, 램, 저장 공간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표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만족하실 거예요. 전원 모드도 에코, 균형, 성능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팬의 속도도 최대 자동 그리고 수동 설정까지 가능하니까 더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지금부터는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능 테스트의 경우는 전원 연결 상태에서 성능 모드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설정 후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의 경우 싱글 1804점, 멀티 2071점,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 26112점, 3D마크 타임 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1452점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게이밍 성능도 체크해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평균 153프레임, 레드데드 리뎀션 2 평균 64프레임, 사이버펑크 2077 평균 57프레임,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도 무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DLSS 옵션 자동 활성화 시 레드데드 리뎀션 2 평균 75프레임, 사이버펑크 2077은 평균 6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소음과 발열은 어떨까요? 동시에 소음 및 쿨링 성능도 체크해봤는데요. 게임 플레이 30분 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CPU 온도 82도, GPU 온도 76도를 기록했고 WASD 키보드 방향키 부근은 약 35도에서 36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상단 배기구는 약 60도, 키보드 중앙은 약 45도를 기록했습니다. 소음은 약 57dB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은 성능 모드로 실행 시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이는 성능 모드로 실행했을 때 최대 소음이다 보니까 최대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로 두면 팬이 돌아가지 않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쿨링 시스템을 살펴보면 투팬, 사면 통풍구, 템페스트 쿨링이라고 부르는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합판 흡입판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쿨링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키보드 중앙부는 온도가 꽤 올라가는 경우가 보여서 가운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 뜨겁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게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WASD 방향키는 보여드린 것과 같이 쾌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게이밍에 최적화된 스펙을 가진 디스플레이지만 다른 분야에도 사용하기에 좋은 스펙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6:10의 화면 비율로 생산성까지 잡은 화면 비율이라서 뭐 문서 작업, 영상 편집, 웹서핑 등등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100% sRGB 색 재현율, IPS 광시야각 패널, 안티글레어, 400니트 최대 밝기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사용해도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1180니트 미니 LED 모델도 있어서 이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상단에 보면 720p가 아닌 1080p FHD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IR 카메라로 윈도우즈 헬로, 얼굴 인식, 보안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물리셔터도 있어서 보안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두꺼운 하단 베젤이었는데요. 이게 줄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상단은 좋은 카메라를 탑재했으니까 이해하고 좌우는 얇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보는 몰입감에서는 좋았다. 스피커의 경우는 듀얼 스피커로 준수한 소리를 들려주고 출력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뱅앤올룹슨에 튜닝이 들어갔더라고요. 잠시 들려드릴게요. 배터리는 70Wh의 배터리 탑재, 230W 전원 어댑터를 동봉하고 있고요. USB PD 충전을 지원하니까 외부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PD 충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졌고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사용하다 보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제품은 HP 오멘 프리미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365일 24시간 카카오톡 PC 전용관을 통해 게이밍 PC 엔지니어와 상담 가능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걱정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좋은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봤을 때 이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은 게이밍 노트북,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예쁘게 잘 나왔는데 게이밍 성능도 게이밍 노트북답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쿨링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게이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한 다른 작업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런 얇고 가볍고 예쁜 디자인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한 곳에서 두고 시즈 모드로만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휴대도 하면서 게임도 하고 여러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